안녕하세요. 마술사 박승용의 바쇼. 오늘 역시 제가 이 카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카드를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이 옆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점들을 가지고 카드 마술을 해볼 겁니다.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. 우선 카드를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아주 잘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지금부터 제가 카드를 쭉 떨어뜨린 동안에 마음에 드는 위치에서 함께해서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스톱. 여기 마음에 드시나요? 좋습니다. 여기 있는 카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카드를 잘 기억해 주시고 되셨나요? 좋습니다. 이제 카드를 제가 중간에 잘 집어넣도록 하고 지금부터 옆면에 있는 이 점을 가지고 마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카드를 제가 한번 쭉 섞어주도록 하죠. 잘 섞은 뒤에 천천히 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. 바쇼! 바쇼? 바쇼! 바쇼! 4바쇼가 생기게 됩니다. 이 바쇼라 함은 또 제 유행어 아니겠습니까? 저희 프로그램 명이기도 하고요. 많은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 본인의 유행어를 쓰듯이 저는 이 바쇼라는 멘트를 마무리 끝멘트로 쓰고 있습니다. 물론 뭘? 바쇼? 마술 잘 바쇼? 그런 거 해바쇼? 아,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아주 깔끔히 정돈된 마지막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카드를 한 번 더 섞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카드를 한 번 더 쭉 섞어줍니다. 자, 4바쇼에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주면 이 많은 점들은 2바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한 번 더 섞어보도록 하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카드를 쭉 섞어주면 2바쇼에서 마지막 바쇼 로 정리되게 됩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한 정돈된 상태라 하면 말이죠. 여기는 모든 카드들이 에이스, 스페이드부터 K까지, 다이아몬드 A부터 K, 클로버 A부터 K까지, 하트 A부터 K까지 완벽하게 아주 깔끔히 정돈되는 거 봐쇼. 아,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른 카드를 찾아야겠죠. 좋습니다. 이렇게 정돈된 상태에선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.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옆면에 있는 점을 가지고 고른 카드를 맞춰볼 겁니다. 고른 카드는 잭 클럽입니다. 고른 카드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 옆면 카드 점으로 하는 마술 봤슈?